이 새끼 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하게 된 한민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첫 녹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실수하거나 재녹음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녹음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새끼 나도 귀엽다를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내끼리 견주인 이현수 작가님의 북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된 북토크였는데 그 북토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읽고 뭐 질문도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되게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 순간을 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안에 관종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일을 조금 더 진행해 볼 순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의 이름을 알고 좋아해 주시는 유명한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또 그분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꼭 유명하진 않아도 주변의 개와 고양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멋진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불현듯 네 새끼 나도 귀엽다 라는 제목이 떠올랐고요. 이렇게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인 이유는 얼굴이 나와야 하는 유튜브보다는 목소리만 나오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에서는 제가 제주도에 사는 만큼 제주에 사는 견주와 묘주들을 모시고 한 시간 동안 내 새끼의 귀여움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육지에 계신 훌륭한 견주님과 묘주님들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업로드는 한 달에 두 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어디까지나 예정이라서 잘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 제주도 사는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아시는 분들이 이미 많을 거예요. 등장과 함께 제주 동쪽에 사는 이모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이모들의 인스타를 도배하게 만든 주인공인데요. 물론 그 중심의 홈마라고 불리는 저의 주책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제주도 동쪽에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소금이, 소금이의 견주 소금이 언니를 초대해 네 새끼 나도 귀엽다 첫 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김지연님.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첫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금이 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팟캐스트 진행이 처음이고 우리 게스트분도 처음이라 녹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것들이 잘 담기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금이 소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이의 프로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금이는 2020년 1월생으로 추정되는 이쁘종, 귀엽종, 사랑스럽종, 시고루 자부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지금 몸무게가 혹시? 이번 주 목요일 병원에 가서 쟀을 때 10.5kg 됐어요. 성별은 어떻게 돼요? 성별은 여성? 여자계고요. 네. 네. 자랑을 좀 할까요? 프로필은 그렇게 됐고 혹시 이름은 소금이라고 지으셨는데 소금이로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소금이 처음에 길에서 만났을 때 네. 길 생활을 해서 흑회색이었어요. 근데 씻으면 하얗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 식당의 기본 모토가 저염 식당이에요. 소금이 저에게 굉장히 큰 딜레마이기도 한 단어인데 하얀 강아지로 추정되는 소금이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난 단어였죠. 처음엔 있어 보이게 영어로 부르자 해서 솔트라고 했는데 씻겨보니 그렇게 하얗지 않아서 솔티. 솔티라고 며칠 불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들 소금이 네네. 소금이라고 소금이가 입에 척척 붙어서 있어 보이는 건 때려치우고 소금이로 이제 안착됐죠. 그렇군요. 본인이 가장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소금이로
채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눈물 버튼이죠. 이 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토로라는 친구죠. 지연님의 오랜 반려견이었고 지연님 하면 세트로 떠오르던 그레니트 피레니 종의 토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 2019년 11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소금이를 만났을 때가 2020년 3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토로를 보내고 텀이 5개월 정도인데 소금이를 입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로를 보내고 이렇게 빨리 다른 가족을 만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좀 더 나중에 마음이 괜찮아지고 이런저런 상황도 좀 더 좋아지면 언젠가는 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이 녀석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 떡 올라와 있었고 그냥 제가 계획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좀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니었나 아무래도 모두 다 소금이의 계획에 말려든 게 아닌가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소금이 언니는 너와 추는 춤에서 룸메라는 캐릭터로 등장하시잖아요. 여기서 너와 추는 춤은 소금이 언니와 함께 사는 이현수 작가님이 내신 만화책인데요. 현재 1권과 2권으로 책이 나와 있고요. 아주 훌륭하고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거기에 토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과정까지가 2권에 잘 담겨 있고요. 아마 3권부터는 소금이가 등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 한 집에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개를 다시 입양하는 일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룸메이신 이현수 작가님의 반대는 없었는지 반대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서 소금이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금이를 길에서 처음 발견하고 딱 사흘 만에 결정을 하고 데려왔어요. 네. 그 사이에 어떻게 하자고 직접적으로 서로 말하지 않았고요. 애써 그 대화를 피하면서 그냥 각자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픈 토로를 긴 시간 힘들게 돌보는 걸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내끼리가 조금 예민한 편의 아이라서 토로가 아닌 다른 개와 어떻게 지낼지 걱정도 했을 거고 또 소소하게 반대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죠. 근데 그게 반대까지는 아니고 깊은 염려, 걱정 정도가 있긴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없어요. 서로 직접 소금이 얘기를 꺼낸 거는 데리러 가기 한 15분 전 그때 이제 내끼리랑 셋이서 마당에서 햇볕을 쐬고 있다가 15분 제가, 전에 제가 뜬금없이 이름을 정했어. 아. 아니야! 소금이야! 솔트! 아니야! 솔트 보러 갈까? 아니야! 아니야 세 번을 외치고 이제 저는 일어나서 간식을 챙겨서 나가고 룸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직접 근데 네.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때 진짜 데려올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간식만 주고 와야지 했던 건지? 처음에는 결정을 하고 가진 않았어요. 그쵸? 응. 즉흥적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면 데리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때까지는 몇 번 갔을 때도 엄청 겁에 질려서 그쵸. 근처만 가도 꼬리 말고 작은 풀숲에 숨었잖아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깨갱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그날도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간식이라도 주자 하는 마음에 갔는데 얘가 간식에 너무 혹해가지고 잘 잡혀줬는데 얘를 딱 잡은 순간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를 그 옆에 이제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온 연수한테 얘기를 했죠. 그냥 며칠 두고보다 데려갈 거면 지금 빨리 데려가자.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발이 너무 커. 에이 토로보다 안 클 거야. 그쵸. 토로가 너무 컸으니까. 그 다음 질문이 너 돈 있어? 네, 이 질문은 제가 이제 토로가 긴 시간 동안 병 수발도 했고 또 작년에
오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는데 뭐 코로나도 터지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때라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뭐 처음에 토로 데려왔을 때도 막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같이 잘 지냈었기 때문에 안 굶겨 이러고 덥석 안았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를 입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좀 저지르고 잘 수습한 타입이고 룸메는 잘 계획해서 일을 진행하는 타입이라서 룸메가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룸메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또 룸메님의 동의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원래 키우던 내끼리의 동의도 무척 중요합니다. 소금이와 함께 사는 내끼리의 반응이 어떤지 소금이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동쪽 이모들이 인스타에 올릴 때 내끼리 사랑해라는 내끼리의 마음을 달래는 태그가 달려있는데요. 실제로 집에서 소금이와 살아야 하는 내끼리의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연수 작가랑 내끼리랑 둘이 살았었고 저랑 둘이 살았던 토로 이렇게 넷이서 나중에 살림을 합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토로랑 내끼리가 다 커서 만나서 처음에는 여러 번 다투다가 뭐 나중엔 한 입을 덮고 잘 정도로 익숙해지는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다른 개가 오는 걸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저희 집은 각각 견주가 명확하게 있고 책임도 애착 형성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내끼리한테 많이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타격이 있었나요? 네네. 둘 다 출퇴근하던 때 토로 내끼리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연수 작가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두 녀석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끼리한테서 언니의 독사랑을 뺏은 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토로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느긋한 늙은 개라서 내끼리를 귀찮게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내끼리가 토로를 귀찮게 하면 했지. 근데 이제 소금이 낙이잖아요. 처음엔 이제 내끼리가 굉장히 싫어서 오지 말라고 근처에도 못 오게 으르렁거리고 그래도 소금이는 내끼리만 따라다녀요. 또 애기니까 언니 좋다고 계속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가는 대로만 쫓아다니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요. 산책 매일매일 하면서 친해지고 그쵸. 소금이 성격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또 소금이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언니가 싫다는 사인을 알아들어서 오지 말라면 안 가고 근처에 이렇게 한 1m 거리에만 있고 역시 자기 밥그릇을 잘 챙기는 소금이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 보니까 점점 더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끼라 사랑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때부터 이제 살게 된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토로도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키웠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던 토로와 천둥벌거숭이에 가까운 소금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네. 소금이를 만난 날부터 완성형 나의 강아지라고 부르거든요. 콩깍지 아닌가요? 그런가? 아니 근데 이렇게 실외 배변 같은 것도 완성형이 되어 있었고 성격도 너무 느긋하고 그쵸. 예민하지도 않고 겁도 많지 않고 많이 울거나 보채지도 않고 네, 이렇게 실수를 조금 해요. 아직 애기니까 방 안에서 소변을 실수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줄고 나가자는 사인도 보내요. 바지를 물어당긴다든지 현관 앞에 앉아있는다든지 그 문을 딱 열어주면 마당 그 자기 쉬는 자리에 가서 한강 같은 쉬를 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애기가 천재인가 봐.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눈치가 너무 빤해가지고 내끼리의 그 커밍 시그널 굉장히 잘 알아듣고 호삼이랑도 굉장히 잘 뛰어노는데 또 내끼리의 오지마 이런 사인도 굉장히 잘 알아들어서 그리고 목욕도 잘하고 주사도 잘 맞고 아주 똑똑합니다. 정말 네. 믹스견은 최고인 것 같아요. 키우면 키울수록 견종이 있는 친구들도 물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믹스견한테 감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 집 강아지가 되어 있겠죠. 토로와 다를 게 없는. 그렇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현님이 트위터에서 토로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글을 봤어요. 사실 누군가를 보내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하니까요. 저도 14년 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내고 호의를 드리기까지 8개월 정도의 시간 텀이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귀여운 건 별개로 그냥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현님은 소금이를 드렸을 때 많이 혼란스럽진 않으셨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토로라는 이름 부르면 지금도 눈물이 살짝 고이는 느낌이 언제나 들어요. 토로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고 그 토로가 있던 자리를 소금이가 채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각자의 자리가 있다. 저는 토로가 소금이한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니가 혹은 집사가 혹은 호구가 데리러 갈 거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요. 개라는 존재는 언제나 사람보다 일찍 떠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토로를 보내고 한 가지 후회하는 거는 토로가 대형견이라서 다른 중소형견보다는 이제 평균 연령이 좀 짧다. 생이 짧을 거다. 평균 뭐 생애가 한 12년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네. 토로가 한 8살 될 때부터 엄청 전전긍긍하고 막 조금만 아프거나 이상해도 괴로워하고 미리 슬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같이 보내는 이 순간을 제일 기쁘게 보내자 하고 깨달았을 때는 토로가 많이 아파서 잘 못 지낼 때였어요. 그래도 그냥 매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떠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아프고 괴롭고 후회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함께 있을 땐 사랑만이 모토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 내 옆에 있는 동물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 트윗에는 소금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막 출근하시고 난 다음에 트윗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강아지라서 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늘 곁에 두고 보고 싶기도 하겠어요. 어떠세요? 시간 가는 게 좀 아까우시죠?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게 너무 큰데?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기지개 한번 켤 때마다 0.5cm씩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처음 데려온 날 6.5kg 정도서 네. 한 달 반 만에 10.5kg 됐으니까 거의 이제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4-5kg 왔잖아요. 아기 시절이 너무 짧아요. 계속 옆에서 보면 좋겠는데 지금도 집에서 대굴대굴 내끼리랑 연수 작가랑 잘 놀고 있겠죠. 연수 작가님이 지금 특혜를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금이 네. 크는 모습을 옆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정작 언니는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개를 입양할 때 본인 나이에 20살을 더해보라고 하잖아요. 지연님의 나이에서 20살을 더하면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됩니다. 20년을 생각하면서 소금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연님께서 따로 노력하는 게 있을까요? 뭐 지금은 어리고 건강해서 당분간 걱정이 없지만 지금 어리고 건강한 게 소금이 저도 20년 후보다는 소금이도 소형견은 아닐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토로가 37kg의 대형견이었어요. 나이 들고 아플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아프거나 무슨 일 있을 때 들고 뛸 수가 없다는 거. 뭐 병원을 가던 차에 태우던 어디 나중엔 아예 못 걷게 되니까. 네. 소금이는 토로보다는 덜 크겠지만 20년 후에도 이제 소금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들고 뛸 수 있으려면 제가 스쿼트와 런지를 열심히 해서 코어를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따로 운동하는 게 스쿼트와 런지를. 소금이 오기 전에는 안 하셨나요? 그 필라테스를 꽤 오래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잠시 가는 건 중단해서 홈트로 바꿨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그쵸. 좀 나태해지려고 할 때 자꾸 소금이를 떠오르면서 좋네요. 네. 소금이가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금이 언니는 강아지에게 흔히 가르치는 앉아 손 기다려 뭐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천재의 소금이 완성형 소금이는 저희 점장님 다른 이모한테 배워서 잘하고 있는데요. 따로 개와 함께 살 때 교육 철학이 있는지 안 가르치시는 이유라든지 뭐 내가 힘들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교육. 저는 기본적으로 개에게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면서. 애들이 뭐 힘들어하거나 싫은 걸 시키는 게 제가 더 힘들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별다른 교육은 안 시켰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었던 건 또 운이 좋아서 그동안 느긋하기도 하고 신뢰 배변도 잘하고 별다르게 사고 안 치는 애들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도 정말 중요한 사인 몇 가지랑 부를 때 오는 콜 정도는 그리고 안 되는 거 할 때 안 돼로 저지할 수 있으면 다른 거는 그다지 필요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저지래 하는 환경을 만들어둔다든지 쓰레기를 뒤지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건 사실은 다 인간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네, 그런 거를 방지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교육을 시키기 전에 사람 인간을 좀 문제가 없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고요. 네.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다는 거는 뭐 안심되는 안전한 공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되도록 외롭지 않게 이게 기본인데 네. 토로를 오래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 네. 사료는 형편이 되는 한도보다 조금만 더 애써서 적어도 홀리스틱 이상 등급의 좋은 사료를 먹인다는 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예, 네.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게 결국은 병원비를 아끼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음수량 체크해서 충분히 잘 먹게 하는 거. 그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음수량만 잘 채워줘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병에 걸리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이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해당되는 제 지론인데 네. 조금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간다. 그 정도. 좋네요. 좋은 네.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형편보다 조금 높은 사료와 네. 네. 음수량 그리고 조금 아플 때 빨리. 병원에 빨리 간다고 앉아 손 기다려보다 콜백 되는 거 정도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시네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저지래야 하는 환경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만들죠. 쉽지 않아요. 그때는 강아지를 탓하기보다 인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주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개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장점을 마음껏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활이 서울에서보다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할 시간이 좀 더 많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뭐 비록 잡초들이지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흙이랑 풀이랑 마음껏 밟고 뛸 수 있으니까 뭐 도시에서는 그런 걸 하려면 긴 시간을 뭐 어딜 나간다든지 맘을 먹고 막 시간을 낸다든지 공간을 움직여야 된다든지 하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그런 자연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주변에 이제는 생각보다 저희랑 비슷한 마인드로 반려동물하고 함께 지낸 친구들이 꽤 많아서 서로 의견, 정보 교환 뭐 이런저런 품앗이 함께 산책 가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주도 온 지 10년 돼서 지금은 서울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골 마을에도 이렇게 애견인들의 커뮤니티 같은 게 생겨서 그 커뮤니티 안에 애들의 자리도 함께 있는 느낌? 서로 대화의 주제가 애들인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서로 관심 갖고 예뻐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이렇게 마을 안에서 같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차이점이 서울에서의 차이점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강산이 바뀔 만큼 제주에 계셨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더 많은 거를 또 보고
또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제주도가 개와 함께 살기 좋은 곳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 변해야 할 게 많잖아요. 특히 반려견 문화에서는 또 개선해야 될 게 많은 곳이기도 한데 직접 겪으신 황당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커뮤니티 같은 거는 확실히 육지에서 이제 이주해온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쵸. 그래도 여기 시골은 아직은 대부분 이제 원주민들, 노인분들이 많은 곳인데, 뭐 모두 다 알고 있죠. 많이 알려져 있죠. 뭐 1미터 삶의 개라던가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개들은 그냥 너무 많아요. 소금이도 거의 뭐 방치학대를 당한 개를 개주판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뭐 로드킬도 지금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뭐 묶어서 키워도 예뻐 보면서 예뻐하면서 오며가며 간식도 주던 애가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고, 지금도 뭐 개장수 트럭이 다니고 이런 게 그냥 눈에 도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많이 보이는 거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제가 토로 데리고 출퇴근한 거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옆 가게 옆집 할머니였는데 이제 걔 몇 살이냐고 관심 있게 물어보시다가 이제 뭐 7살이에요, 8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3년 넘게 키우는 거 아니까 빨리 팔아버리라고 그런 할머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생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서 생기는 일이 많죠. 그분들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보고 있으면 화나는 일이 많죠. 맞아요. 근데 딱히 뭐 그 개들을 다 건사할 수도 없고 길에 보이는 불쌍한 개들을 동네 어르신들과 매번 다툴 수도 없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냥 사람이라서 미안한 경우가 너무 많죠. 차차 개선되고 있고 또 제주도에 있는 단체들이 또 교육도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들이 또 산책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들에게 좀 울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는 개와 고양이 중에 개랑만 살아봤어요. 그래서 길냥이 밥 주는 것도 제주도 오면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이와 개 중에 하나의 동물이랑만 살라고 하면 저는 개를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지현님도 계속 개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언제부터 개를 좋아하게 됐고 개가 주는 즐거움이 어떻길래 또 이렇게 개와 함께 살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고양이님하고 접할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냥 당연히 개고요. 근데 이제 와서 고양이님을 모시는 집사 친구들도 많아서 이제 접할 일이 많아졌는데 저한테는 개가 주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다 드러내는데 그게 대부분 사랑이나 기쁨의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배고프다, 산책가자, 간식다오, 만져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개의 그런 팡팡 터지는 사랑을 받던 사람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고양이님과 지내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토로가 첫 개인가요? 제가 온전히 책임을 진 거는 토로가 첫 개고요. 그 어렸을 때 이제 가족 이제 엄마 집에서 마당 보통 어렸을 때 마당 바둑이들 두세 마리 정도 어렸을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간 기억 속에는 있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개는 토로가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소금이가 두 번째 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의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인스타 계정을 개설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많은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요. 아니 제가 사진을 잘 못 찍 아니 잘 안 찍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렇게 뭐 어디 가서도 음식 사진을 거의 안 찍고 그냥 먹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하고만 팔로우하는 개인 계정하고 네, 저의 일 관련 계정 이렇게 두 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계정을
못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혼마님이 계셔서 저도 일하다가 소금이 사진 보고 싶을 때 혼마님 계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단독 계정이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늦둥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세대 엄마였으면 신세대란 말도 되게 어울리는데 신세대 엄마였으면 인스타를 바로 개성을 했을 텐데 맞아요. 우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늦둥이여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누굴 보여주기도 참 버거운 것 같아요. 신세대 엄마.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뭐 얘가 뭐라고 이렇게 뭐 인스타까지 하고 그러나 그냥 보고 이쁘면 되지. 요즘 원체 이제 강아지 계정들도 많고 하니까 소금이도 또 등장하자마자 너무 오조리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또 소금이 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소금이가 이제 믹스견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희도 이제 항상 뭐 닮았다, 사모헤드다, 시바를 닮았다, 맨날 이제 볼 때마다 말을 하곤 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셀리 유나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소금이가 얼마나 커질 것 같은지, 소금이 언니 예상은 어떤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랄 것 같으세요? 아, 그게 저도 매일매일 소금이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얼마나 클 거야? 오늘 또 클 거야? 네, 소금 있는 대답 없이 0.5cm씩 자라는 기지개만 켭니다. 그냥 어떻게 자라도 예쁠 거예요. 맞아요. 자라도 자라지 않아도. 근데 정말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면 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다들 내 생각은 안 해. 지원님은 그럼 안 컸으면 좋겠나요? 적당히 컸으면 좋겠죠. 아니, 들고 뛸 수 있을 만큼 많이 힘드셨기 20년 때문에. 20년 후에도 들고 뛸 수 있을 만큼. 언니가 코어를 강하게 기르시는 게 좋고 전 소금이가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크고 싶은 만큼 그래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UR님이 또 질문해 주셨어요. 소금이를 쓰다듬으면 솜사탕처럼 보드랍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네. 사진에는 2년 된 파타고니아 재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매일 밤 열심히 빗질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다음날 마당에서 한번 뒹굴면 도로 돌아간다는 것과 거의 주 1회 목욕을 하고 있다는 점. 와. 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직 아기 털이라 만지면 엄청 보송보송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네. 2년 된이라고 했지만 제 4년 된 파타고니아가 있는데 그 옆구리랑 재질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저도 만져보면 진짜 부드럽고 아직 또 몸도 막 애기여가지고 이렇게 막 만졌을 때 뼈가 아직 굳지 않아서 엄청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YJGQ488님이 질문하셨어요. 소금이 굿즈 구입 계획을 이미 이분은 세우셨습니다. 굿즈 제작 계획이 없는지 여쭈셨고요. 또 소금이는 어디서 자는지도 물어보셨어요. 굿즈 계획 있으세요? 굿즈요? 네. 그게 뭐죠? 룸메님과 점장님과 혼마님과 상의를 해볼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소금이 침대는 내길 언니 거랑 똑같이 생겼고요. 그 침실 앞 마루에 나란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인 우리 인간 침실 침대 밑에서 종종 자주 발견됩니다. 원래 이렇게 강아지랑 따로 주무시는 이렇게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분들 이렇게 침대에서도 개랑도 많이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사람 침실에만 개 출입 금지. 지만 들어오면 너무 귀여워서 그냥 둬요. 뭐 침대 위로 올리시거나 하진 않아요? 않아요. 헷갈릴까 봐. 잠자리는 아예, 아예 따로. 침대 밑에까지는 허용.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면 엄청 귀엽겠네요. 이걸 올리고 좀비, 싶은데. 좀비처럼 침대 밑에서 이렇게 귀 옆으로 붙이고 쓱 올라오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 다음 질문 드릴게요. 슈팅스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분은 소금이 교육 담당 이모입니다. 소금이가
이현수 작가님과 소금이 언니 중에 누굴 더 좋아하는지, 이게 약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 하셨어요. 누굴 더 좋아하나요? 아, 저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연수 작가를 더 따르는 게 분명합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뭐 할 수 없죠. 저는 그냥. 처음에 명확하다고 하셨어요. 경주가. 네.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약간 어떤, 책임을. 책임감이 약간 덜어지는 느낌적 느낌? 전 그냥 지갑을 맡을게요. 연수 작가님이 그럼 주로 산책을 하시고? 네, 오전 산책을 하시고. 혼자서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출근하는 날은. 퇴근하신 다음에는 네, 오후 산책을 꼭 하시고? 네. 그리고 산책을, 좀 긴 산책은 세 번 하는데. 세 번이나. 그 세 번째는 짧죠? 그쵸. 짧지만 그래도 집을 벗어나서 하면. 어떠세요? 산책을 안 하시다가 이제 좀 토로가 나중에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산책을 한동안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이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는데 강제로 이제 이렇게 막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떠신지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니 좋아요. 좋고 이렇게 토로랑 날씨 좋을 때 같이 못 나가는 게 너무 속상했었는데 그 약간 치료받는 느낌? 서로 다 건강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토로는 아무래도 아팠기 때문에 유모차 산책을 했었어가지고 또 언덕 같은 거 끌 때 좀 걱정도 되고 했는데 이제 소금이는 너무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언니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슈티스타님이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소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여긴 예를 들어주셨어요. 1번 뾱뾱이 소민형 파괴하기, 2번 밥 먹기, 3번 산책 가기, 4번 뇸뇸뇸 물기 중에 이제 택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이걸 어떻게 택일해요? 하나만! 소금이는 뭘 좋아하죠? 산책하고 와서 밥 먹고 뾱뾱이 인형을 뇸뇸뇸 물어서 파괴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렇다면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게 다 너무 신나는 애기 강아지 같아요. 이 모든 걸 하루 종일 하고 계속, 있는 거죠. 또 이 친구가 어떻게 뾱뾱에 꽂혀가지고 사실 저는 강아지들 중에서도 이렇게 뾱뾱뾱뾱 소리를 내면서 이 뾱뾱이 소민형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 강아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쁠 때는 들만한데 좀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나 좀 이게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는 자려고 다 끄고 누워있을 때도 깜깜한데 혼자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소리 냈던 순간을 제가 봤는데 소리를 내고 자기도 놀래서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발견했는지 얘가 좀 집착적으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이제 전 가끔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데 같이 생활을 하셔도 귀엽겠죠? 귀여워요. 그리고 또 인형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사랑을 배분해 주더라고요. 뾱뾱이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침대에선 코끼리, 마루 가운데서는 치실토이, 현관 앞에서는 뾱뾱이, 뭐 언니 작업하는 방에선 또 다른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사랑이 많은 아이네요. 온 집안에 다 장난감 투성입니다. 내끼리는 그럼 전혀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나요? 네, 내끼리는 원래 안 가지고 놀았어요. 소금이가 그러고 있을 때 내끼리는 어떤 한 번 정도 이렇게 뭔가 관심 보이는 인형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냥 샘을 부려서 잠깐 관심 보이는 척을 한 거고 그중 돌보는 사람 둘과 돌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찬찬미님께서 이번에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소금이는 어떤 간식을 좋아하나요? 이제 이거 먼저 대답해 주시면 다음 걸 할게요. 소금이는 모든 간식을 다 좋아해요. 먹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가끔씩 이제 채소 간식도 한 번씩 주는 걸 시작했는데 어제는 오이를 견생 처음 먹었고요. 역시 처음에 먹을 때는 테스트를 해보고 바닥에 뱉었다가 다시 다 먹어요. 싫어하는 게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쵸. 지금 호불호가 없고 다 호인 상황. 그리고 소금이를 보면 아 진짜 웃긴다. 쟤 왜 저러지 하던가 헙
귀여워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까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뾱뾱이 소리만 들려온다든지. 모든 순간이 헙 귀여워이기 때문에. 소금이 잘 때 잠꼬대 너무 귀여워요. 아, 잠꼬대도 해요? 잠꼬대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애기 같지 않게 굉장히 걸걸한 소리로. 걸걸한 소리랑 톤 높은 낑낑거림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데 아주 웃기고 귀엽습니다. 그건 정말 같이 사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귀여움이네요. 그것도 우리 또 신세대 엄마가 아니라서 그걸 녹음하거나 찍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아무도 알 수 없고 연수 작가님과 우리 지연 언니만 알 수 있는 귀여움이네요. 연수 작가가 만화에 그릴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혼마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알아봐서 제가 지금 가슴이 좀 아프네요. 그럼 소금이 언니가 생각하는 소금이 심쿵 포인트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하나만 또 꼽아달라고 하셨네요. 요즘은 양털옷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 원숭이 라인. 원숭이 라인. 정말 유니크하고 귀엽습니다. 그게 꼭 안 없어질 것처럼 얼굴에 완전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름을 좀 소금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원숭이 라인이 하트 그렇죠. 심지어 정말 하트로 너무 예뻐서 정말 그대로 있어도 소금이 자체로 너무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특이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심쿵 포인트라고 합니다. 소금이는 또 말이 많은 편이냐고 물었는데 고양이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강아지는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소금이는 좀 다양한 소리를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소금이는? 말이 맞나요? 짖음이 심한 편은 아니고 근데 아직 애기라 성격 형성이 다 안 돼서 다 자라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생각보다 짖는 소리가 굉장히 아저씨 같이 톤 낮은 목소리라서 그게 웃음 포인트고 다양한 소리 잠꼬대 하거나 근데 얘가 별로 고치지도 않고 낑낑거리고 막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소리를 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삑삑이 소리? 삑삑이 소리도 이제 소금의 소리가 돼버렸죠. 네. 그러면은 인스타 질문을 마지막 하나 남아서 이거 할게요. 하이 저스틴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내 새끼다라고 느낀 시점이 언제인가요? 토로 떠나고 이제 혼자 운전해서 출퇴근하면 문득문득 아, 내가 걔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은 뭘로도 채워지지 않겠구나. 그런 빈자리가 있었는데 소금이 데려오고 며칠 뒤 운전하다가 빨리 가서 소금이 봐야지 하는 순간 그 공간이 메워졌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얘가 내 새끼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건 앞으로 공통 질문으로 드릴 텐데요. 개와 함께 살면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간단하게. 네. 첫 번째로 매일 스쿼트 100개로 기운 체력. 체력. 체력과 코어.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가미 같이 놓치지 않는 사랑. 사랑. 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보단 사랑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새끼 홀리스틱 등급 사료와 여러 가지 비타민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 진부한가? 아닙니다. 네. 코어, 사랑, 네. 홀리스틱 이상. 네. 이걸 꼽으셨네요.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금이는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소금이에게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름을 소금아하고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소금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배부른 개로 자라줘. 못 내미어도 내가 제일 작고 이쁘죠? 하는 뻔뻔한 큰 개로 평생 언니랑 웃으면서 살자. 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또 귓속말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소금이에게. 네. 큰 짠은 빼고 얘기해야겠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처음 게스트로 나와주셨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마무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뒤에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 편이 꼭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들었던 소금이의 삑삑이 소리를 제가 동영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리만 따서 소금이의 삑삑이 소리만 듣는 ASMR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걸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